아,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풀스 오브 커스리 옛날에 좀 본다 본다 해가지고 계속 좀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뭐지? 레퍼런스가 있는데, 대부분 다 유튜브 리서치에 있는 포스터들을 계속 읽어갖고 좀 약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으면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약간 중요한, 그니까 아까도 희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proof of custody가 옛날에는 안 나와서 요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 availability라는 건데 아마 플라스마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일링 솔루션 보시면 조금씩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데이터가 available 한지 안 한지를 남을 믿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냥 왜냐면 100% 내가 다 풀로 들었어. 대부분 검증하는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 전체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availability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샤딩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해당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validity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available 한지부터 우리가 확인해야겠다 라는 개념이라서 요즘에 이제 샤딩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또 very brief overview.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proof of custody라는 거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액티브하게 좀 많이 리서치가 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fraud proof라는 개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해당 블록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잘못된 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머클 프루프인 거죠. 머클 프루프를 우리가 누군가가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해당 블록이 잘못됐다라는 걸 암호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뭐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드 프루프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는 점점 쓰이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라이트 클라이언트도 풀로드와 같은 수준의 시큐리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서 프로드 프루프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구조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고발자인데 이 사람 잘못됐어라고 했는데 그게 인밸리드 할 경우에는 내가 잘못됐어 하는데도 이제 디파짓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너그 허위로 고발했어. 허위로 고발하면은 나는 나의 디파짓 전체 다 잃는 거가 되고 만약에 정말 밸리드한 프로드 프루프가 만약에 제출이 된다라고 블록체인에 제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밸리드한 블록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디파짓을 다 잃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그 몰수된 예치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드 프루프를 만든 사람들한테 가는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약간 챌린지 게임. 트루빗에서도 약간 트루빗 같은 스타일의 이제 챌린지 게임이 나와 진짜 많이 쓰이는 것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쓰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어태커가 공격자가 그러니까 인밸리드 한건 아니지만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블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possibly valid, possibly invalid. 어떻게 그 해당 내용이 있으면 valid 하지만 해당 내용이 없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그 invalid fraud proof라고 샌드했는데 이게 아니면은 entire deposit을 다 잃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 그 위에 거. 여기서요? 그러니까 fraud라고 했는데 사실 fraud가 아니면 네. entire deposit 다 잃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고발을 할 때는, 고발을 할 때도 디파짓을 걸어야 되는 거죠. 아, 제가 거는 만큼 잃는 거구나. 그쵸, 그쵸, 그쵸. 걸어야 되는데, 그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만큼 딱 빼고 얘기를 했다가, 누가 고발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나중에 그 퍼블리시 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좀 잡아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핵심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뒤에서 나오는 개념인 파일 쉐어링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어려운 게좀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딱 블록체인에 서명한 데이터 자체를 검증하고 아니고는 쉬운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공개 그 트랜스미션 오브 데이터라는 그 절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보냈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availability는 잠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proof of custody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살짝 봤었는데, 데이터의 트랜스미션 자체에 그 데이터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일어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자체가 어려운 게왜 그러냐면, 비탈릭이 엄청 말을 잘 적는 건데, 간순하게는 이래요. Not publishing data is not a uniquely attributable fault.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전송을 안한 건지, 이 사람이 그냥 못 받은 건지, 네트워크가 장애가 있었던 건지, 그거를 검증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uniquely attributable 하다는 거는 딱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비탈릭스러운 그림인데, 그러니까 raising a false alarm,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를 했는데 너 잘못했어라고 false alarm을 하는 것 자체가 밖에서 보기에는 indistinguishable 한데,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의 서브셋만을 좀 빼갖고 공개한 다음에 나중에 remaining 데이터를 나중에 공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랑 밖에 마지막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 데이터가 전파되는 거를 그 특정 시간에 관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잘못했을지 약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가 있는데, 케이스 2는 뭐냐면은 내가 다 공개를 했는데 너안 했어, 이거 나중에 한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를 누가 잘못했는지 판별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딱 됐는데 얘가 실제로 제대로 된 알람을 울렸는데 나중에 얘가 더 이걸 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얘가 뭐 네트워크 장악력이 더 높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원래 얘가 나쁜 놈인데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얘가 나쁜 놈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니까. 네, 데이터 트랜스미션이 기본적으로 엄청 애매한, 증명하기 애매한 거라는 걸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좀 피셔맨이라고 많이 하는데, 포카사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 피셔맨으로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수익 값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보면 감시자로서 활동했을 때그 보상이 0 이하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타주의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계속 감시를 하게 되니까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낮아질 수가 있겠고, 만약에 예상 리턴이 빵 그냥 0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냥 다 계속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도스 공격이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다 폴스 알람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언젠간 얻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를 어떻게 보면 좀 고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네가 나왔던 솔루션은 뭐냐면은, 근데 지금은 많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옆에 보면은 뒤에 레퍼런스에 써 있는데, 이레이저 코드라는 거를 처음에는 비탈릭이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냐면은 데이터 약간 중복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allow a piece of data m chunk long to be expanded into a piece of n data. 그러니까 원래 M개의 청크인 건데, 이거를 이제는 replication을 줘가지고 N개까지 청크를 늘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N개 중에서 어떠한 M개만 있으면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restore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레이저 코드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데이터 복구 많이 써요. 페리티 코드 넣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항상 백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컴퓨터에서는 워낙에 좀 많이 있는 개념.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했다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M개, 우리가 N개 중에서 M개만 확인을 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되지 않겠냐. 근데 요즘에 왜이 논의가 좀더 가라앉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마 조합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고, 5번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쵸. 그래서 전체를 커밋을 할 때는 우리가 M개의 원래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익스텐디드 데이터, 확장된 데이터, N개짜리 청크의 데이터 자체의 머클 루트를 아예 다 커밋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어떤 M개가 있더라도 그거의 존재성 우리가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머크 프루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러 개를 찝어가지고 대부분의 익스텐디드 데이터가 available 한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뒤에 나오는 그 서명하는 아이디어랑 어떻게 잘 조합될 수 있는지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레이저 코드 아이디어 나왔었고요. 좀더 이제는 더 백그라운드 엄청 많아요. 백그라운드 많은데 들어와서 이거는 이제 블라드가 쓴 10페이지짜리 그냥 페이퍼인데 좀 여러 세팅을 많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분산화된 이제 파일 쉐어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확인이 애매하잖아요. 암호학적인 증명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약간 proof of custody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2014년도에 찰스 호스킨슨이 처음 만들었대요. 이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분산화된 파일 쉐어링에서 기본적으로 having sent data across a passive channel, passive channel이라고 하면은 해당 메시지를 바꾸지 않는 그냥 전달만 해주는 채널에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암호학적인 증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데서 약간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implication, 네, 파일 그, 네,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도 쓰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information의 transmission 자체를 검증하지 않고, information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데이터를 받는 사람들이 그 해당 시점에서의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한 커스터리, 해당 데이터를 내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증명을 우리가 대신 하자.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미션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거는 그냥 노터리라고 이제는 크로스링크에 사이닝하는 샤드 체인에 검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는 콜레이션의 어벨러빌리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남들이 하는 대로 보팅할 우려가 있다라는 데서도 좀 나왔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전체 얘네는 블럭을 다 다운 받아가지고 어베일러블한 상태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을 거 않을 그럴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적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와인드백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샤딩에 이제는 글로벌 밸리데이터 셋에서 특정 샤드에 이제는 내가 배정을 받는데 그 배정 받게 되면 옛날 샤드 블럭들을 갖고 와가지고 얘네를 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랑 밸리디티 약간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거 좀 스케일러블하게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그냥 비슷한 내용이고 여기서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 콜레이션 어베일러빌리티 트랩이라는 건데 잠시만요. 이건 프루프 오브 커스터디를 얘기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는 프루프 오브 커스터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밸리데이터가 보팅을 해요. availability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해당 콜레이션을 다 갖고 있었어. 그럼 일종의 약간 챌린지 게임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해당 콜레이션을 다 갖고 있어라고 보팅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구나
그 사람의 이제 챌린지를 할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 D라는 데이터가 이제 D1부터 D4까지 데이터 청크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블록체인에다가 온체인에다가 아 내가 이거 다 어벨러블 갖고 있어라는 거를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누구나 너 D2에 대한 머크 프루프 되나 봐. 이거에 대한 머크 프루프 되나 봐. 약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밸리데이터라고 한다면은 해당 청크에 해당하는 이제 머클 프루프를 보냄으로써 챌린지 약간 리스판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특정 기간 동안 챌린지 리스판드를 못했을 때에는 내가 노터리로서의 전체 디파짓이 깎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베일러빌리티를 내가 다 갖고 있어라고 예스라고 해놨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챌린지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응답을 못하게 되면 내 디파짓이 깎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챌린저한테 다시 그 이제는 깎인 디파짓이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포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그러니까 POS에서는 POW에서는 기본적으로 블록을 만들 때 얘네가 프로포저랑 어프로블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블록 만들 때 이전 해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거를 만들면서 이전 거를 내가 승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그걸 두 개를 분리시키잖아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을 만드는 프로포저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죠. 노터리들이 따로 있는데 재밌는 게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 트루빗에서 일부러 틀린 컴퓨테이션을 추가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저는 약간 나다안 갖고 어벨러블 하지 않은데 다 갖고 있어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주변 보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벌 주기 위해서 확인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벌 주기 위해서 약간 트랩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게 collation availability 트랩인데 일부러 unavailable한 프로포저를 내는 거, 블록을 그 전파를 시키는데 이쪽 부분을 데이터를 살짝 빼고 전파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레이지 non verifying 노터리들은 availability를 검사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나 있어 약간 이렇게 잘못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의 디파짓이 슬래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코오피티션 어떻게 보면은 밸리데이터랑 프로포저랑 같이 상생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네 경찰과 도둑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좀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또 이제 proof of custody를 또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해당 노터리의 private key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머클 이제 루트에 커밋을 하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데이터 청크를 갖고 똑같은 머클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머클 브랜치 자체도 다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와가지고 내가 없는데 또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시킬 방법으로서 지금 proof of custody가 사용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proof of custody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definition들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좀 발전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블라드가 자기 페이퍼에서 얘기한 건데 zero knowledge proof of simultaneous possession of a given dataset and a private key.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나의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 데이터를 약간 뭐 자기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서명 값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증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나오는 좀 아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non outsourceability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갖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아웃소싱 해가지고 내가 머크 브랜치만 갖고 와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그 시간에 갖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다른 데서는 cryptographic guarantee that some identity 뭐 validator가 had full access to some piece of data 뭐
이 데이터에 뭐 해시가 뭐 커밋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Identify by hash when the proof was created. 그러니까 proof를 만들 때이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소유 그 전체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암호학적인 어떤 그 증명이라 이거나 네. 그래서 often require committing some non-outsourceable data.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저밖에 그 생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커미팅 하는 건데, 그래서 be produced when you have the full access to the data at specific point in time.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너만 이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라는 증명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제도 그런 거죠. 문에다 쓸수 있는 거 PDF? 브이디에프를 여기다가 어떻게 proof of custody에다 적용할 수 있을지는 그 사람만 만들 수 잠깐만.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좀 뭔가 더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해당 시점에서 내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그 증명을 하려면은 내가 나의 신원에 해당되는 private key랑 그 데이터를 둘다 알고 있어야지 그 proof를 생성할 수 있었다. 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outsourcing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다라는 걸또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그렇고, 만약에 여기 있는 두 번째 건 뭐냐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proof of custody를 생산하게 하면 안 된다. 생산하면 안 된다. 라는 거고, 우리가 private key를 이거 아니라, 뭐, 다른 거에 modification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사용해서 내가, 일단 이 proof를 생산할 수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내가 모디피케이션 한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갖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또 생산해준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프루프의 사이즈 자체가 그 전체 파일의 어떻게 보면 사이즈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샤딩의 전체 목적 자체가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안돼 버리면 샤딩을 하는 목적 자체가 처음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4번이 있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각자 이건 블라드도 버전인데 그 해당 프루프의 시큐리티 보안 수준을 그 오디터라는 건 약간 챌린저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오디터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일종의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계속 챌린지 게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챌린지 게임을 몇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싶냐 하는 보안의 수준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자명한 건데,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만 보고, private key를 recover 할수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one-way function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제시된 데이터를 보고, 얘 private key를 recover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requirement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도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여러 가지 나오는 거를 좀다 커버를 하면은 또 그러니까 내가 해당 데이터 D를 그에 대한 걸 증명하고 싶으면은 일단 D를 잘게 쪼개요. 여러 가지 스몰 피스 DI로 잘게 쪼갭니다. 그 다음에 밥은 각각의 피스에 대해서 약간 자기가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자기 private key로 서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피스에 대해서 prepare를 하고 그거에 대한 commitment를 여기서는 이제 file sharing 시스템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서버에다 보내고 아닌 경우에는 다 뒤에서 보고 있지만 그냥 이거 해시 값을 commit을 한다든지 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한 게그 시점에서 D를 내가
타이틀 갖고 있을 때 짧게 쪼개갖고 하나씩 하나씩 서명해갖고 그거 해시해가지고 그걸 커밋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오디팅 서버, 이 경우는 오디팅 서버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샤딩에서는 이제 챌린저인데, 챌린저가 지금 계속 랜덤하게 챌린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샘플 커미트먼트의 샘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워크 브랜치 내나, 이거에 대해서 워크 브랜치 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샘플을 얼마나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큐리티 레벨이 정해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선택된 데이터 청크에 대해서 그 뭐 워크 브랜치 형식의 어떤 프루프 오브 커스터디를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그 챌린지에 우리가 리스판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는 이제는 그걸 베리파이 하는 거고. 거기서 서버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서버 자체는요? 아마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랜덤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챌린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겠네요. 나중에는 아마 그 데이터 자체도 그 청크로 요청을 할 거야. 다 갖고 있지는 않고 아마.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이거만 보고 든 생각인데, 먼저 D를 DI로 주게 한 다음에 그걸 각각에 대한 프로프만 계산해놓고 데이터만 버리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장치가 있을 것 같은. 아, 그 DI 에 대한 프로프만 남기고 D를 다 버리면 훨씬 더 자료 크기 자체는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거 막 막는 거 쉬우니까 뒤에다가 연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풀어내달라고 그러시고. 그때 그러면 근데 그래도 어느 그 순간에는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증명은 네, 되는 거죠. 예, 네, 버리든 말든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버리든 말든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간단 이거 간단한 거 먼저 보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계속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클 루트를 커밋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그냥 비트 하나만 커밋하거든요. 원 비트 커스 리본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50% 확률로 뻥칠 수는 있는 거죠. 네. 계속 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게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availability trap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아 맞다. 아 그리고 VDF가 나오는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VDF라는 거는 결국 계산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이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VDF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오래 걸리는 약간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당 챌린지를 받았을 때 이걸 갖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받고 나서 부랴부랴 시작을 했을 때는 약간 이미 그 챌린지 피어를 끝나버려 갖고 내 디파짓이 다 깎인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VDF를 약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들의 루트만 우리가 커밋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다가 어떤 거를 보냐면 그 나한테만 해당되는 secret value X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는 그냥 XOR 해버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여기다가 스나크랑 어그리게스 BLS를 쓰자라는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서명을 해도 되고 어떻든 간에, 근데 X에 지문이 묻어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문이 묻어있게. 근데 이거 단순하게 XOR로 해도 되고, 네, 그래서 DI 대신에 우리가 DI랑 XOR X 한 것들을, 그러니까 나의
지문이 묻어 있는 것들이죠. 그거에 이제는 해시를 구해갖고 이 해시 값을 커밋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챌린저가 와서 너는 I번째 거 내놔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대한 머클 브랜치를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스판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컴퓨테이션이 correct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로그 n번만에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가 없는 반쪽을 계속해서 잘라내가면서 하면은 정확하게 어디서 우리가 이 머클 우리가 프루프가 실패를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랑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섞어가지고 커밋을 하고 나중에 누군가 계속 챌린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검사받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얘기 할까요? 이거 안 해. 왜 복잡하게 넣나? 잠시만요. 네. 아,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 거 먼저 할게요.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챌린지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검증이라든지 이 데이터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터랙티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그 스페이스 자체가 리니어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스나크랑 스타크를 써가지고 넌 인터랙티브하게 전체 프루프를 석싱트하게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전체를 스나크 스타크를 쓴다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BLS 시그니처라든지 다양한 스킴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약간 신기한 건데 BLS aggregation에 좀 friendly한 우리가 1-bit custody 본드를 만들자라는 것도 처음 아이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엔 똑같이 다 하는데 여기서 가장 least significant한 비트만 우리가 뽑아내가지고 얘네만 1비트짜리 그냥 그 커스터디 본드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넌 아웃소스업을 하고 이거는 근데 1이냐 0이냐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찍었을 때는 내가 맞을 확률이 50%긴 한데 약간 여기서의 아이디어 자체는 살짝 봤을 때는 그냥 50% 확률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리스크를 테이크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래서 그 1024명의 밸리데이터가 있는 커미트의 경우에는 각각이 내 비트가 0이다 1이다만 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을 때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 커스터디 본드의 사이즈가 훨씬 더 작아질 수 있겠죠.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아이를 처음부터 그게 다 해도 어차피 그 비트 개수밖에만 나오니까 프루프가. 아, 그쵸. 그냥 1비트짜리로 다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래가 제일 밑에가 뭐 1024개라고 하면은 네. 1024 나누기 8바이트만 256바이트 정도 줄어. 아, 128? 아니 주어진 건가요? 다 물어봐도 랜덤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지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모든 밸리데이터가 자기 availability를 표현을 하는 어떤 부트를 하더라도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작은 짧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은
약간 오버헤드 칼큘레이션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용량이 얼마 늘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verification 비용이 얼마나 늘어난다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다음 X가 뭐 리빌 됐을 때는 약간 trivial like의 챌린지를 해서 이걸 verify 한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이거를 verify 할수 있을지 약간 그런 건좀 의문이 많긴 해요. 아직까지. 이거는 근데 거의 이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얘네도 해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DI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청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DI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각각의 아까 보시면은 DI마다 각각의 새로 자기의 시크릿을 다 정해요. K1, K2, K3, K4 이런 걸 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다 해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XOR을 아까 쓰는 거 대신에 그냥 여기는 해싱을 쓰고 그러면은 이제 verification 게임인데 여기서 서버 자체가 어떤 I 값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챌린지를 하게 되면 또 리스폰드 해야 되고 이제는 verification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다른데 이게 어떻게 verification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마다 한번 우리가 챌린지 게임을 했을 때는 그 우리가 찍어서 맞출 확률이 50%거든요. 운이 좋을 확률이 50%인데 그거를 계속했을 때 우리가 m번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 레벨 수준을 2의 m 승분의 1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사이드 같은 경우는 얘는 프루프 사이즈가 전체 이제는 데이터 사이즈의 리니어하기 때문에 좀클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여기를 가시면은 좀 나와 있는데 엄청 다 조각조각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좀 약간 따라하기가 힘들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랑 아까 availability trap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은 각각의 그 검증을 하는 검증자들이 해당 시점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약간 강제하는 거. 이제 availability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deposit 똑같이 거는 거죠. validity 뿐만 아니라 availability에도 내가 해시를 커밋을 하고 이 해시가 내가 아닐 때는 이만큼이 깎이겠다라는 지금 한16 이더라고 하더라고요. 16 이더를 걸어놓고 누군가 날 아무나 챌린지 해라. 그래서 챌린지 해서 만약에 잘못된 곳이 이제는 보이면 나는 이제 깎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각각의 노터리들이 모든 콜레이션들을 다 다운받고 어벨러블한 상태로 갈수 있도록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토리지, 그 RPFS에 있는 스토리지 네. 그거보다 더 약한 컨디션인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왜 있어야 돼요? RPFS에 스토리지로 여전히 내가 적절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IPFS proof of storage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네는 그 그러니까 proof of storage는 계속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갖고 들어가고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그 시점에서 한번 verify를 하면 되는 거기 그런 때문에. 유스케이스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해당 시점에만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뒤에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건. 그 이제 샤딩에서 만약에 샤딩이 100개가 있는데 내가 그냥 글로벌 밸리데이터 셋에 있는데
내가 이번 epoch에는 여기 배정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이쪽에 갔을 때는 이전 블럭들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available한 상태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고, 근데 다시 이쪽으로 배정 받았을 때는 얘네 거는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체는 좀더 다양하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특정 사람이 특정 데이터에 대한 그 갖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그 컨텍스트가 다른데, 아까 보시면 이제 아, 네. 블러드가 쓴 이런 페이퍼에는 그 서버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좀더 파일 쉐어링 시스템 상에서 프루프 오브 커스터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좀 뒤에 것들은 요런 애들은 좀더 현재 샤딩 패러다임 안에서 이제 프루프 오브 커스터디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약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팔콘 한번 저는 그 백서 못 읽어봤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 좀 비슷한 게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 약간 비슷한 것들 네. 캡션이 있어. 네, 커스터리는 근데 네, 이거 자체가 좀 정확하진 않는데 좀더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 X 값 자체도 나중에는 이제는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 verify 할수 있게. 그래서 이 X도 secret한 값이긴 하지만 expire가 돼요. 그래서 한 15에서 한달 정도, 15일에서 한달 정도 있으면 공개가 돼가지고 다 검증할 수 있게 availability를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공개가 된다는 게 제가 그 DI 가지고 뭐 해시값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한다는 이거 자체를?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한 값을 공개하는 아, X 값 자체를. 아까 X값을 가지고 있으면 넣어서 확인하면 알수 근데 그 X 값이 그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얘네들과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X 값이 근데 사전에 공개되면 자기 디파짓이 깎일 수 있고, 특정 시점 30일 이후에 이제는 공개가 될수 있도록. 왜냐면 X 값이 공개가 돼버리면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너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걸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웃소싱을 해버려서, 만약에 밸리데이터가 102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다 자기 X값을 다 알려주고 한 명이 다 availability 프루프를 다 제공해줘 버리면은 안 되니까. 왜냐면은 밸리데이터 직접,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밸리데이션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딴 사람들이 해놓은 것만 보고 뻥친다고 뻥치는 거죠. 뻥친 다음에 하면 안 되니까 이 X 값이 공개가 되면 안, 아웃소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약간 X값을 찾는 거 노드가 지하시간에 X값을 찾았어 슬래시 먹어요. 아웃소싱 안 되게 하는 게 예시가 뭐였지? 뭔가 아웃소싱 안 됐다는 것을 뭔가 확보하는 방식. 아웃소싱이 안 됐다라는 거? 그 시점에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안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왜 그러냐면, 뭐 처음에 내가 이 해시를 커밋할 때는 그 시점에서는 나만 X를 알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 X를 공개하기 전에 이 해시 값을 커밋을 먼저 해놓은, 박아놓는 거지. S를 다른 애한테 알려주고 네가 계산한 다음에 내가 그거 받아서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시점에 안 가지고 있었던 X 값을 남한테 줘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있는 애한테 이걸 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나한테 계산한 걸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X 값을 알게 되면은 자기 디파짓이 완전히 그 슬래싱 될수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친구한테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만약에 다 이더리움 1024명의 밸리데이터가 있는데 얘네가 그냥 한 명이랑 다 비탈릭이랑 친구여가지고
그냥 얘네가 밸리데이트 오프라인으로 가서 비탈릭 너네가 대신 해줘. 너는 널 믿고 할게. 그 다음에 약간 프라이빗 키 너가 관리해줘.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이게 그러면 프로포커스 현재 시점에서 갖고 있었냐, 이 프루프 말고 과거 시점에서 이거 갖고 있었냐라는 것까지 다 되는 거야? 그쵸, 과거 시점. 그 시점에 대한 데이터는 뭐 어떻게 그 시점은 이제는 이 해시를 커밋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시를 커밋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지 해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쵸, 그쵸. 그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기에 얘가 갖고 있었다는 거는 알수 있다는 거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각각 샤드마다 콜레이션이 있잖아요. 샤드 블럭을 콜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콜레이션 헤더에 그러니까 각각의 얘네들이 이 루트 값을 커밋을 하는 거예요, 헤더에다가. 근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원 비트가 나온 게 1024명이면 1024명이 다 커밋하면 너무 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 그러니까 이건 가장 석싱찬 어떤 완벽하진 않지만 50%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루트 값을 그 해당 시점에서 그 해당 콜레이션을 검증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검증하는 게 뭔지 다 갖고 있었어라는 증명을 헤더에다 넣어놓는 거죠. 블럭 헤더에다가. 시간이 지나서 검증하는 시점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프라인이라도 요 데이터만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으면 검증이 가능한 거인 거죠. 어떻게요? 이거를 챌린지를 하는 애는 이거를 뭐 아까 커밋해서 기록을 해놨던 시점이 있고 그때 저 트리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네네. 같은데 나중 시점에서 챌린지를 해서 검증을 하면 아, 얘가 그 시점에 데이터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아, 네,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데이터를 체크로 나누고 머클 트리를 만들어서 커밋하는 거랑 프루프 오브 커스티가 뭐가 달라요? 데이터를 체크로 나누고 네. 이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들을 쭉쭉 머클 트리에서 머클링을 하고 이 트리 자체를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요? 커밋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 그거는 이제 아웃소스빌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는 누구나 이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시그니처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시그니처를 누군가 커밋하면 내가 그냥 그거를 보고 나도 똑같은 시그니처를 그냥 제출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는 내가 했다라는 정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했다는 거를 증명하는데 넌 이터럴티브한 방법으로도 가능하게끔 하는 게 여기 목표인 거죠. 프로포스 커스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 뭐 그러려고 가는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스널크랑 스타크를 쓴다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거 같긴 한데. 네. 이게 진짜 한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BLS랑 스타크 얘기도 나오고 커스터디 프루프 커스터디 자체도 네.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건 것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힘든 문제에 대한 좀 엘레건트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특히 이제 나중에 원비트로 갔을 때는 왜냐면은 대부분 다 그냥 노터리들이 뭔가 예 남들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유인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검증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약간 심증만 있고 그런 건데 약간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좀더 확실한 guarantee를 줄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샤드도 좋은 예제이긴 한데 응용은 아마 파일 쉐어링 시스템 어떻게 다른지는 보고 싶긴 해요. 근데 여기 5번에 가보시면 약간 그 proof of retrievability랑 뭐가 다른지 좀 나와 있거든요.
샤딩이랑 또 어디 쓸 수 있을지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속성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샤딩 같은 경우는 콜렌션이 결국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가. 근데 파일 쉐어링은 엄청나게 많은 데서 사실 각각의 약간 그 서브셋만 담당할 것 같은 그거를 전체 글로벌하게 또 verify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적은 것 같고. 샤드는 샤드 콜렉션은 누군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일코인 IPFS에 있는 모듈이 다 한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그 앞에서 서버라고 표현했던 애들이 좀 잘 달라질 것 같아. 네, 여기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좀 그 트윅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약간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